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뭘까요? 보실랍니까? 잠깐 어둡겠습니다. 짜잔! 옥수수를 삶고 있습니다. 옥수수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안 돼, 안 돼. 빨리 닫자. 제가요, 오늘 올해 옥수수 첫 수확했다고 옥수수가 왔어요. 저희는 이빨이 다 빠지도록 이 맛있는 옥수수를 먹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아, 이 저는 지금 여름에 이파를 대파를 먹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다요. 내년까지 두고 먹으려고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거 겨울 나고 새로 났을 때 그 대파가 얼마나 맛있게요. 왜 이래요? 이거는 우리 집 땡초예요. 땡초. 땡초인데 땡초가 성향이 진짜 보여드릴 수가 없네. 얼마나 풍년이게요.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진짜 속상하지만 참아야 되겠죠. 올해 고추가 너무 잘 됐어요. 매년 잘 되는 고추. 신기반기. 신기반기예요. 여기서 저는 올해 실파서부터 대파까지 완벽하게 기다렸답니다. 이리 오세요. 날미끼실이 아니면 저가 심심할까봐 노랑박합이 먼저 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지고요. 요 예쁜 아이가 하나 남았는데요. 아까 오후에 제가 올라올 때만 해도 요 핑크 백합이가 그렇게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이 친구 정도 그랬는데 어머나, 옥수수 지고 눈을 탁 보니 활짝. 이 집에서는 힘든 냄새인데 집에서 맡기에는 좀 되게 강하잖아요. 옥상에 촥 올라오면 이 냄새가 저를 너무너무 반겨주고 있어요. 진짜 동백도 기름칠하는 것 같죠. 기름칠.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예쁘게 크는지 제가 하나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됐어요. 가지를 많이 냈어요. 꽃도 정말 예쁘게 피거든요. 장미 모양처럼. 근데 이렇게 반질반질반질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피고요. 저 국화 보세요. 국화를 진짜 봄에 따로 밑에 자르고 위로 하고 또 위에 자르고 아주 저렇게 풍성하게 꽃대를 벌써 먹네요. 페랭이과 카네이션을 조금 남은 거를 이렇게 모서리에다 쑥 심었는데 어머, 우리 여기를 날아다니는 왕벌님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해가지고요. 꽃이 진짜 재밌게 생겼어요. 이거 보실래요? 핑크에 요 핫핑크가 끼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입장이 막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얘하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그냥 핑크에 입장 하나만 이렇게 핫핑크가 끼어 있고요. 이렇게 너무 제가 깜짝 놀라면서 와, 진짜 벌이 이렇게 수정시키니까 요상한 색깔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메발톱은 원래도 심하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테디베어 크지 않는 해바라기인데요. 왜 이렇게 혼자 클까요? 꽃도 조만간 엄청나게 그냥 우리 얼굴처럼 클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좀 더 이제 필수록 아, 더 새롭고 신비로울 것 같아요. 호박아들아, 호박이들 어디 숨었니? 아우 이거 내년에는 호박 안 할 거예요. 물 주러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물 주러 다니기 너무 바빠요. 거추 물 줄라, 호박 물 줄라. 아우 얘네들 어디까지 이렇게 뻗쳐 나오는 거야? 이것 좀 보세요. 또 여기에 또 대롱대롱 매달렸네. 제가 여기 더 뻗치지 못하게 여기 꺾었는데. 아, 자. 아, 고마워. 거기 있어 너.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마. 여기 있니? 살살살살. 아휴, 정말 다육이를 들였다 뺐다 들였다 뺐다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아내대로 조금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내일부터 또 완전히 쏟아진다고 해서요. 아, 근데 이거 벌써 2주 정도 됐어요. 밖으로 내놓은 지. 근데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서 그냥 피를 다 맞출 겁니다. 여기 애들은 처음부터 다 맞았어요. 여기도 다 맞았어요. 위에만 저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밑에 맞을 애들은 맞고 안 맞을 애들은 안 맞고 여기는 너무 뻥 뚫려서 제가 이렇게 두 단은 해놨어요. 장대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여기도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덜 맞더라고요. 확실히. 진짜 요거 꽃을 봐야 되는데 이 흙보단 와 참 자구들도 달달달달달달달달 꽃대가 이렇게 꽃이 이쁜데 이러다가 장마 때 소멸될 것 같아요. 이거 노랑산랑 진짜 너무 이거 내년에는 좀 이렇게 몇 개 올해는 안 되는데 내년에는 많아지가지고 꽃을 또 풍성하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잡초예요, 잡초. 꽃은 이제 다 가고 꽃은 다 가가지고 대머리도 많이 지고 근데 또 요즘에 뜨거우니까 덜 피더니 좀 썰렁하니까 이렇게 피고 비댄스는 제가 완전히 삭발했는데요. 이제 다시 또 꽃피고 있고 보자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이게 메리골드래요. 어디 메리골드가 참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디서 하나 나고 있길래 뭔가 했더니 꽃피어서 검색해보니까 메리골드.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그 곁가지들 잘라서 여기다 놔뒀는데 아주 풍성해져 버렸어요. 너도 부추 여기는 바이솔들에게 제가 흙을 너무 세게 썼나? 얘네들이 물도 박하지 그러니까 팍 퍼지질 않네요. 앵초는 저기 밭에서 너무 크게 켜져갖고 제가 뿌리 찢어서 두 개로 나눴어요. 조그만 미니 한 포트에서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크면 배추로 착각할 것 같아서 제가 뽑아서 여기서 이제 예쁘게 자리 잡고 하려고요. 그리고 이 나비 수국이 이만큼 커서 풀분에 10cm 풀분에 있던 거를 제가 오늘 여기 옮겨보네 옮겼답니다. 엄청 튼튼해졌어요. 자르고 했더니 목대가 3,000원짜리 나비 수국이 이만큼 컸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라일락 꽂이는 거고요. 여기 보세요. 오늘은 이런 것들 했어요. 제가 국화 외목대로 국화 키우고 싶어서 그 봄에 곁가지 치면서 그것들을 다 꽂았더니 오늘 확인하니까 뿌리가 다 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 각자 자극의 화분에 이렇게 다 옮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키우면서 더 풍성한 외목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라일락. 이거 제가 이제 드릴 때가 있어가지고 저도 받았으니까 또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려고 이렇게 했고요. 오늘 어제 이제 나눔 받아온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심었어요. 저는 이거 외목대로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다섯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 피어봐야지 꽃 색깔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꽃 색깔이 피고
무슨 색, 이거는 흰색이 확실하고 요거는 잘 모르겠고 꽃이 피고 뿌리가 더 단단하게 내리면 이거 없으신 분 제가 그때는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얻어온 것 중에 아직 식재하지 못한 것들도 많아요. 너무 여리여리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키워보려고요. 사랑무가 도대체 너는 사랑무니 뭐니 완전 초록이로 그냥 반지 반지 얘도 기름지 문자 금문자 다 못가지고 그죠? 높은 문자 그래가지고 기름질 반지만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